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오늘은 2014년 3월 19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출석을 계속 체크해보고 있는데 열심히 강의를 듣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게시판에 질문 글이라도 아니면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밑에 댓글이라도 달아주신다면 제가 아 이분이 열심히 강의를 듣고 계시구나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칠 때까지 저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최홍대님이 이제 그 교육생 수기에다가 이 배속에 관련된 농담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기사 친구에서 교육생 수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느낀 어떤 소감이나 유머 같은 거 올려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권도 드린다고 하니까 교육생 수기 게시판도 열심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IT 관련 이슈에 대한 얘기는 기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UHD TV,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인터넷 오브 싱스라는 거, 요거 IoT라는 용어, 요 세 가지 용어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오늘 알려드리고요. 지난번 오늘의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용어는 이번 우리 시험에 신기술 동향에서 반드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학습 진도율을 체크해 가면서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습 보여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의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